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분들 모시고 삐딱토크 시즌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조 예비 사회적 기업 다락방의 불빛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조 이사장님은 충북예총 부회장이시기도 하고 청주문화원 이사이시기도 하고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단장이시기도 하고요. 청주 탑 대성동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하시네요. 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하십니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자꾸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강력한 삐딱토크 한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한재학 청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이곳 인근에 복대 제1동, 복명 제1동에 출마하셔서 이번에 당선하신 시의원이시고요.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계시고요. 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봉사단 사무국장 하셨고,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시의원 되신 거 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 만합니까? 저는 재미있게 하고 있고, 네. 집행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잘할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젊고 패 있으시고 아유 자상해졌고 알았습니다. 이 사장님은 어떻게 바쁘시죠? 예, 좀뭐 바쁘게 지냈는데, 이제 11월 중순부터는 좀 한가해질 것 같습니다. 11월 중간에 이제 공연 같은 거 같은 예, 다 거고 이제 거의 올해 거는 끝나가니까. 아 그래요? 근데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삐딱토크 두번 나와줘서 감사하고요.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그건 저는 그냥 뭐 어차피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네, 저도 같은 기조로 상식선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조금 재미있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의원님은 5분 발언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좀 얼굴 웃고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엄숙한 그 사진만 계속 봤는데, 상당히 이렇게 부드러운 분으로 알고 미남이시네요, 있습니다. 아주. 그다음에 우리 이상조 의원님도 이사장님도 상당히 부드러운 분인데 부드러운 분들이 어떻게 삐딱하게 나갈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이제 뭐 이런저런 축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김진태 강원지사발 경제 위기설 물론 이제 정부가 나서고 도지사도 나서서 뭐 이제 무마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무를 못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어떤 이제 쇼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지사가 보증을 사실상 거부해서 그 어미 부도가 나처리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강원도가 보증했던 2,050억짜리 이거 어렵습니다. A, B, C, P. A, B, C, D, E, F, G도 아니고 A, B, C, P 이게 뭡니까? ABCP는 이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뭐를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뭐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렇게 ABCP라고 해서 자산을 유동화, 현금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금화를 하는 방법 중에 보통 이제 특수법인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증권회사라든지 증권회사가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그 특수법인이 어음을 발행하게 하는 거죠. 어음을 발행하게 해서 그거를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파는 거죠. 팔아요. 예, 증권회사가 대신 팔아줍니다. 그래서 그게 자금이 모이면 그거를 자산을 갖고 있는 곳에다가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유동화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이 투자자들에게는 나중에 이제 이자를 줍니다. 채권을 이자를. 할인해서 팔기도 하고 나중에 이자를 주기도 하고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빚 문서인데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산을 나중에 채권으로 해서 여러 개의 채권으로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팔아주는 거죠. 그걸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 갚을지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이름 없는 법인이 발행을 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자를 그럼 굉장히 높게 줘야 되는데 이자를 높게 준다 하더라도 원금을 떼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사람은 그 채권을 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강원도가 보증을 섰으니까 아, 이거는 뭐 100%다. 그렇게 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거죠. 했는데 이제 보증을 사실 거부한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거죠. 제가 보증을 썼는데, 이제 못 갚게 됐어요. 대출 받은 분이. 그러면, 채권자가, 보증인한테도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이분이 못 갚으니까 보증인이 갚아라. 그랬는데, 보증인이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 쟤도 돈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다 갚다 못 갚으면 내가 갚겠지만, 내가 왜 지금 갚아야 되냐 이제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회사는 결제를 받겠다 그렇죠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뭐 뻔히 거기 돈이 없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자산이 이제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처분해서 갚다가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 명의 투자자들은 그 만기에 내가 그 돈을 받을 거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또 다른 계획들이 쭉 있었을 건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한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 의원님이 이제 빌리고 제가 보증 썼는데 네. 못 갚을 것 같으면 네. 여기 분이 다 갚다가 못 갚으면 나머지 갚아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네. 아니 당신이 왜 그러냐 안 갚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게 강원도 지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강원도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난리가 났어요. 뭐 정부가 50조 원 뭐 발행하고 뭐 자치단체가 빚진 거 다 보증하겠다고 막 하고 그 정도로 쇼크한 건데 그 김진태 지사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글쎄 저는 그 알아서 그런 발언을 했어도 문제라고 보고 네. 몰라서 했으면 더 문제라고 보는데 네. 지금 사실 그 발언을 한 왜 그런 발언을 얘기를 했냐라고 보면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임 도지사가 했던 이 치적이나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들을 자기가 이제 계승하기가 싫은 정치적인 이유가 제일 크지 않나. 네. 그 이제 빚을 떠안아야 되니까. 예예. 예. 그리고 사실 이거를 그 차환이라 그래가지고 네. 채권을 그 연장해서 발급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 채권을 지금까지 이제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갚고 네. 새로운 채권을 또 발행을 해가지고 이어나가는 계승하는 요 차환을 사용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하겠다고 해버리는 정도로 얘기를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신뢰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라고. 근데 저기 이사장님 말씀 네. 들어보면 네. 뭐 안 갚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안 갚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은 그 만기에 내가 이 돈하고 이자가 나에게 들어올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나중에 받기는 받겠지만 기일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산을 처분한다는 게 금방 뭐 한 달, 두 달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늘어질 거니까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거 정부, 지방자치정부에서 보증한 것도 내가 투자를 하면은 만기에 못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것도 그런데 일반 회사가 발행한 거는 더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런 채권시장이 급냉하면서 얼어붙으면서 이제는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한전에서 발행한 것도 네. 채권이 다 이제 팔리지가 않은 거죠. 아, 위축이 돼가지고 네, 강원도 그렇죠. 저랬으니 네. 제가 한전 채권 안 팔린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서울 네. 이제 강동구에 네. 둔촌주공 아파트라고 네. 뭐 현대랑 아니면 이제 유수의 대기업들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채권 만기 도래가 됐는데 예. 그런 유수의 그 대기업들의 채권도 다 안 팔리는 거예요. 오호. 그거 참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했지를 그분이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만 이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충북에도 미치지 않겠냐. 보니까 그 정부가 대책 마련한다고 발표할 때요. 충주시랑 음성군을 예를 들었어요. 전국 13개 자치단체인가
가 A, B, C, D, E, F 말고 A, B, C, P를 발행했는데 이상 없다. 다 보증한다. 예, 예. 뭐 충주도 뭐 570억짜리인가 그렇고 뭐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음성고는 차원에 실패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충북의 이런 자치단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충북 예산이 한 8조 정도 되는 건데 네. 뭐 몇천억 뭐 8천억 7천억 이 정도 이제 총 그 채권 발행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연봉이 8천만 원인 사람이 빚이 한 800만 원 정도 있는 거랑 똑같은 정도?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 우리가 상식선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다만 이런 거죠. 내가 연봉이 8천만 원인데 빚이 8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야, 이상조가 누구한테 2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걸 이번에 안 갚았다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연봉은 8천만 원이라도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200만 원도 안 빌려주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예, 그게 신용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빌려주는 건데 예.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만 빌리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부도날 지경 아니겠냐라고 예.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강원도 ABCP 문제는 이러다가 만약에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가 뭔가 또 보증을 쓰고 뭐 했을 때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만기 때 또 도지사가 바뀌어가지고 아, 나 이거 안 갚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내가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생긴 거죠.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충북에서 지금 뭐 부도날 일은 없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청주시 이런 데 산업단지도 많이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사 그 유수한 회사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 걱정인데 청주시 사정은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어요? 청주시는 지금 산업단지를 굉장히 많이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 재원으로만 조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도 사실 이게 그 개발을 함에 있어서 거의 ABC거든요. 네. 그 공식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쭉 수순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뭐 PF 만들고, 네네네. 뭐 법인 만들어서. 잘 설명해 주신 뭐, 이런 네. 것들이 중간에 회사 만들어서, 그 다음에 채권 유입을 해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그 자금 가지고 건설을 하는 거는 그냥 도식화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도식화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제 청주에서 채권 비율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우려는 되는 상황이라서 이 그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경제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다 이제 심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은 매우 좀 있어 보인다. 아니 청주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거기에 청주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있잖아요. 맨 처음 만들었다가 분양도 안 되고 사업도 맞습니다. 지지부진해가지고 네. 월급을 못 줬어요. 그래서 사장이 개인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2-3년 줘서 간신히 버티다가 이제 분양이 잘 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황금알을 안는 그런 오리처럼 됐습니다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여튼 그 강원도 상황이 심상치 않네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이렇게 자꾸 우려를 하는 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좀 단도를 하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충북이나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뭐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도 하고 각 그 시군마다 레이크 파크 때문에 굉장히 뭐 팀도 만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 근데 그 레이크 파크라는 게 사실 이제 명확한 구상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투자자들도 또 좀 리스트화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교감이랑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의지가 명확히 되어 있어도 지금 요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로드맵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유치하겠다 라고만 얘기를 해서 저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그 자본력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탄탄하다는 이 그 사업 구상 계획 같은 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영향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 하긴 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아직 구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뭐 계획 중이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김영환 지사가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4대강식으로 개발하고 이러는 건 아니다
악으로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얘기 제가 만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구상 자체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걸 좀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이제 저하고 대표님하고 친구인데 야 이런 거가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응? 이런 거 어때? 그러니까, 와 그거 아이디어 좋은데? 어? 그럼 이거 하는데 얼마 들어?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게 없고 인테리어하고 기계 장비 사고 하는데 이 정도 들 것 같아. 그럼 너 돈 있어? 아, 돈 조금밖에 없지. 모자르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빌리든지 대출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랑 네.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야 그렇게 해갖고 너 그 장사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아...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리는데 그걸 갖고 소비를 하는데 쓰는 거는 나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건 좋은 거라고 하는데 자산으로 분류돼도 이게 거기서 돈이 발생 안 되는 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산인데 거기는 돈이 발생하긴커녕 돈이 계속 들어가는 데잖아요. 네, 네. 그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레이크파크도 저는 똑같은 거라고 보는데 여기 어쨌든 우리가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해서 뭐 ABCP를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뭐 여러 가지 국민 뭐 참여 뭐 주주를 모집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아. 돈을 빌리는 건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또 이자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서 투자한 그곳에서 현금이 발생하냐, 수익이 날 거냐, 요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랑 사업 얘기하는 거랑 결국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크파크에 돈을 빌려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겠느냐. 요게 가장 핵심인데 그거에 대한 뭐 비전이랄까 근거랄까 그렇죠. 이런 거를 잘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그 레고랜드도 사실은 뭐 개장하고 나서 뭐 연간 뭐 200만 명이 찾아올까 예상을 했지만 사실 또 그게 그렇게 예상대로 안 됐었고 또 그 다음에 거기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도 개장 뭐 두 달 사이에 다섯 번이나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 참 갔던 시민들이 불안해서 다시는 못 오겠다 이런 또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고랜드가 망한 건 아니랍니다. 레고랜드는 네. 잘 된다는데 그 이제 그 보존 관련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 된 것 같습니다. 레이크파크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레이크파크에서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은 좋은데 디테일에서 좀 승부가 걸리지 않을까. 그 조성아 특보 그분이 그거 그 전문 전담을 오신 것 같고 뭐 최근에 마이스 전문가를 뭐 고문으로 이쪽에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하드웨어 하고 이런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해서 콘텐츠 위주로 가면은 그런 비용은 좀 덜할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이 나왔는지 아직은 모르니까 그게 이번 사태랑 잘 접목이 돼서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국회의원이 얘기하던 한 5조 원 든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5조 원이면 그 충북도 1년 예산하고 거의 7, 8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사실 5조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사업이 어떻게 확장되거나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찾아본 거에 의하면 뭐 10조 원, 16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조 원이 든다고 해가지고 특정 짓는 거는 조금 되게 위험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구체화돼야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내가 뭐를 팔 거고 판로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얼마나 들고라는 거를 구체화시켜야지 그러니까 나랑 사업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안 그러면은 저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요런 사업을 이렇게 할 거니까 저한테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믿고 그 다음에 충북도의 보증을 믿고 저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라는 걸 얘기하려면은 실체화되는 구체화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이제 4년 임기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안 좋은 풍토인 이 성과중심주의를 빨리빨리 앞에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 일단은 질러놓고 그 다음에 요게 요만큼 될 것 같다고 해서 선언적 의미를 해놓은 다음에 뒤로 수습하는 이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5조 원이라든지 10조 원, 16조 원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구상 단계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지사가 싹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이 계획이 당장 나와야 되는 거 그렇게 또 기대할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빨리 나오면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나오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이 그냥 가게를 여는 것도 사실 그 내가 어디에 가게를 얻을 건지 그리고 그곳을 정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뭐 60번 정도를 가보고 그 장소를 정하고 이 정도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이게 돈도 금액도 크고 또 이게 내 한 사람의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신중하게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하긴 하는 거야 뭐 이런 또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거에 쫓겨서 성급하게 하다 보면 또 헛발질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명하게 하는 게 그 지도자의 또 미덕이 아닌가.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아, 저희 집 아파트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리기만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민간 경제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거 공공 부문에를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게 빨리 해소돼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이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시니까 청주시는 뭐 어떻게 좀 우려될 만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재정이라든가 네, 말씀드린 이제 산업단지 조성이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또 시청사 문제에서도 금액 조달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금액 조달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또 취할 것인지에도 영향을 또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청주시가 사실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예. 왜냐하면 근데 사실 그것들이 과거에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보는데 특히 행정가 출신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좀 미적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질렀을 때는 탁탁 나가줘야 되는데 근데 또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청사 문제는 또 그렇게 팍팍 지를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런 문제에서는 또 팍팍 지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갖고 많이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책 자체가 돈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 시장님하고 며칠 전에 오찬했어요. 충북 언론인 클럽. 네. 뭐 단호하던데요. 본관 뜯고 저기 청주병원 보내고 제가 행사 때문에 한 3일을 연속을 만나뵀는데 네. 볼 때마다 저보고 좀 살자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시민의 총의가 잘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이고 그 얘기도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김진태 지사 때문에 밀렸어요.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 사실 공공 부문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중남미 이쪽 나라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그런 거를 걱정하는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제가 좀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자치단체장이나 그거 한번 충고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김진태 지사가 과연 자기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과연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정치인의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는 이게 되게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걸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김진태 지사가 이제 국회의원을 최근에 있는 21대 총선에서는 떨어졌지만 그 전에 이제 20대 국회의원 할 때는 후반기를 정무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뭐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여기를 하는 곳인데 과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얘기를 했었을 거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신뢰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회복 그 쌓아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신뢰가 완전 다 무너지고 그것이 지금 큰 A, 작은 A, 1인 이 등급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여기 지방 지자체에 흔들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나라의 정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런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신용과 그다음 자신의 발언, 그 정치인의 그 신중함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들이 정치가 경제랑 잘못 묶이면 아주 정경유착도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런 발언 하나에 지금 뭐 소용돌이가 빠졌으니까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이사장님은? 그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되게 돈을 맡기죠. 예, 은행에 맡기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찾을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두 몰려가서 내 돈을 달라고 하면 은행에는 돈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태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거기서 신뢰의 중요성, 신용으로 돌아가는 사회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가 신용을 잃거나 신뢰를 잃으면 금방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야, 은행이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모두가 달려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은행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이나, 좀 지도자들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8조인데, 8천억 정도의, 갚을 돈이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모두 충청북도를 믿지 않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연봉이 8천만 원이고 8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1억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부채가. 그렇지만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분들의 발언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뢰가 우선이죠. 그래야 이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 뭐 여담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네. 우리 회사 빚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말에 이제 갚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가만있어. 요즘 지금 상황이면 이걸 이자를 내면서 그냥 버텨요? 아니면 갚아버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네.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시중에서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죠. 이럴 때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나중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유동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버틸 수, 급하게 팔지 않을 정도의 유동성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통장에 2천만 원 있다고 2천만 원 대출을 다 갚으면 안 돼요. 한 1천만 원 정도를 확보하고 뭐 대출을 1천만 원 정도. 왜냐면 이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출을 갚으려는 의지가 많거든요.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대출을 갚아서 그러니까, 부채를 줄여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맡겨라.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이 글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갚아라. 그러면 대출을 갚으려면 또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돈이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건데 내가 금리가 오른다고 조금 부담된다고 해서 모든 유동성을 다 대출을 갚아버리면 나중에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급하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오를 때는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떨어질 때 해필이면 재수 없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급하게 팔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적정 수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갖고 있는 유동성으로 대출을 갚으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아, 이자 갖고 와서 갚으려고 했더니 좀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좀 버티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떻게 좀 적응이 되십니까? 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네. 또 생각이 나가지고 또 한 말씀하세요. 아시겠으면 아니 아까도 저기 청주 씨 했던 사업 중에는 이제 뭐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계속 이제 꿀잼 도시 만든다고 하시면서 네, 네. 여러 부지에다가 이제 밀레니엄 파크도 그렇고 여러 부지에다가 또 사업 투자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얘기했었어야 됐는데 거기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힘드신가요? 저는 타당성 있게. 뭐 신속 정확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신속하게 네, 네. 대신 정확하게 네. 신뢰성 있게 내실 있게 내실 있어야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의원님이 또 유럽을 가신다고 그래서 다녀오신 다음에 네. 그 다음 주에 같이 또 만나도록 네. 하고 다음 주는 해요. 우리 저 이사장님하고 다른 분 모셔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